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감사하고자 예, 부산에서 또 뉴스타트 바비가 예, 특송을 위해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특송 한 곡 보내드리고 예, 이제 박사님의 성경과학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4박 5일. 네. 더 좋아진 목소리로 나중에 또 들려드릴게요. 행복한 4박 5일 기간 되시기 간절히 바라고요. 예, 이제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예, 11기 성경과학 첫 강의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힘찬 박수로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진행자가 아직 잠이 덜 깬 것 같네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임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자, 이게 참 여러분 얼굴 이렇게 딱 보면은 코드가 맞아요. 성경 공부할 때가 제일 코드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드라는 게 뭐예요? 코드. 예? 주파수. 예, 코드가 주파수입니다. 우리 유전자도 코드입니다. 코드라고 하는 것이 글자, 뭐 부호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자도 우리가 염기서열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뉴스타트를 통해서. 염기서열, 곧 유전자는 네 가지 종류의 염기라는 물질이 있으니까 결국 네 가지 종류의 DNA가 있죠. 그렇죠? 그 네 가지 종류의 DNA들이 어떻게 조립이 되느냐에 따라서 소위 DNA 코드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입력돼 가지고 이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이 프로그램들이 코드입니다. 코드. 결국 이 프로그램이며 코드입니다. 근데 그 DNA 코드, 그 DNA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가지 종류의 DNA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각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그런 물질들은 다 그 고유의 뭐가 있다고요? 고유의 파장이 있습니다. 파장. 여러분들에게도 고유의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장이 뭐를 결정해요?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전파, 파장과 재파장하고 좀 어떻게 해요? 잘 맞다 이거죠. 그게 이제 코드가 맞다는 얘기인데 결국 코드가 맞다는 얘기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에서 발생되는 뭐예요? 그 고유파가 비슷하다. 자, 그런데 이 파장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파장은 뭘 가지고 있어요? 몰라요. 그렇죠. 모든 파장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 파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파장일 때는 그 자체가 뭐예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을 본다. 햇빛이 쪼인다라고 할 때 그 햇빛이라는 빛을 우리가 프리즘에 이렇게 통과시켜 보면 몇 가지 색깔이 나와요? 일곱 가지 색깔이 나오는 것은 일곱 가지의 뭐예요? 파장인데 그것은 햇빛의 극히 일부밖에 안 됩니다. 지극히 일부밖에 안 돼요. 그 파장, 우리 눈에 보이는 파장일 뿐입니다. 그것을 소위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는 파장, 는 그 일곱 가지 색깔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빨주노 조파남 보 할 때 보라색 위에 있는 파장은 우리 눈에 안 보여.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보라색까지만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보라색이 제일 빠른 파장이에요. 빠른 파장인데. 주파수가 제일 빠른 건데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일 높죠. 그러니까 무슨 색깔 파장이 에너지가 제일 약하게? 빨간색 파장이 에너지가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요새야 뭐 이제 디지털로 사진 찍으니까 이제 뭐 암실 이런 게 없지만은 그 암실에서 뭘 하는 겁니까? 그 필름을 현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필름이 빛에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불 켜놓고 해?
빨간불 켜놓고 하잖아요. 빨간불이 제일 에너지가 약하니까 그 필름에 묻어있는 빛에 예민한 화학물질의 작용을 덜 하거든. 그러니까 필름을 변질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암실에서 켜는 불은 빨간불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파란 에너지가 나가는지 빨간 에너지가 나가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자, 그래서 이 보라색 이상, 보라색보다 더 빠른 데는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존재 안 하는데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 안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파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또 빨간색보다 더 에너지가 떨어져서 더 파장이 주파수가 느려지면은 에너지가 떨어지죠. 그러면 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귀에 듣는 주파수도 딱 제한이 돼서 1초에 20번 이렇게 파장하는 그 주파수로부터 시작, 그게 제일 낮은 소리예요. 제일 높은 소리는 2만 번. 그러니까 아주 그래서 되게 나이가 50이 지나면은 만 주파수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들이 2만까지 들리지. 그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주파수가 높으면 잘 안 들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 주파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빨간색보다 더 낮은 에너지, 그러니까 주파수가 더 느린 거를 무선선이라고 불러요. 적외선이라고 부르죠. 적외선, 적외선. 그래서 적외선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적외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유는 그 적외선이 열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는데 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투할 때 군대에서 쓰는 무슨 망원경이 있어요? 적외선 망원경이 있습니다. 캄캄해서 안 보여. 가시광선으로 안 보이는데 그 망원경 딱 대면은 그 망원경은 무엇을 감지하는 거예요? 적외선. 왜? 그 적군의 몸에서 나는 뭐예요? 열이 적외선이 돼가지고 그 열 에너지가 적외선이라는 광선으로 돼서 망원경에 들어오니까 하늘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네. 아시겠어요? 그럼 망원경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요. 이제 그래서 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보니까 뉴스타트에서 배워보니까 우리 몸에 병이 났다는 것은 우리 세포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고 세포에 이상이 생긴 것은 결국 그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세포 프로그램, 즉 유전자의 코드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코드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은 그 유전자가 나타내는, 발생하는 뭐예요? 고유파가 달라졌다는 거죠. 고유파가 정상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들어있는 고유파가, 그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변질되지 않는 유전자면은 그것은 아주 좋은 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가는 좋은 파의 좋은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유전자가 켜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좋은 파라는 게 어떤 파였습니까? 예? 진선미 파. 진선미. 진선미를 우리가 딱 느끼면은 아, 이거는 진짜구나. 야, 이거는 정말 감사하다. 참 선하다. 아, 너무너무 아름답다. 라는 것을 느끼면은 우리의 뇌세포도 거기에 들어오는 뭐예요? 들어오는 메시지 뜻에 따라서 뇌세포에서 생산해내는 뭐가 달라요? 뇌파가 다르잖아요. 뇌파가. 그래서 복잡한 잡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좋은 강의를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의 뇌파가 무슨 파가 돼요? 알파파가 된다고. 베타파는 잡념파. 아, 알파파는 무슨 파? 정념파. 알파파는 정념파입니다. 그래서 딱 정리가 된 정말 우리의 건강과 코드가 맞는 파가 알파파예요. 베타파만 여러분의 뇌에서 자꾸만 생산되면은 여러분의 유전자, 이 베타파의 특징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아, 불규칙하고 너무 빨라. 그래서 유전자 코드하고 잘 맞지 않아. 유전자 본래 코드하고. 그런데 이 베타파가 너무너무 오래 내 유전자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면 마침내 유전자 코드도 뭐예요? 베타 코드로 바뀌어서 변질돼서 세포 자체 프로그램이 변질돼서 세포 자체 성질이 아주 잡성질이 되는 세포 된 세포를 암세포라고 그런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우리 김진주 씨를 마누라를 아주 잘 돌본 것 같아. 예, 네. 예, 네? 아주 이렇게 살려 가지고 온 걸 보니까, 야 정말,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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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암이었더라? 대장. 네? 직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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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직장암. 네. 직장암 거의 뭐 참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지금 완전히 살았습니다. 예, 네. 지금 얼굴이 혈색이 돌고 얼마나 이렇게 만나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랑도 아주 얼굴이 좋아졌어, 그렇죠? 하여튼 이제 코드가 좀 맞는 모양이야. 그렇죠? 지금 이 두 사람의 코드가 잘 안 맞았어. 아시겠어요? 그런데 뉴스타트 하고 난 뒤부터 뭐예요? 네. 이 와이프도 좋은 코드에 맞췄고 신랑도 뭐예요? 좋은 코드에 맞추니까 서로서로 맞추려면 이게 안 맞는 코드인데 제3의 코드, 그렇죠? 제3의 그 진짜 진리, 진짜 선하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거기에 서로서로를 맞추니까 서로서로의 유전자가 돼요. 그 하나의 진리, 하나의 진선미 코드에 서로서로를 맞추니까 자기도 모르게 서로서로의 코드가 돼요. 비슷해져 가는 겁니다.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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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참 이 파장에는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이거를 아셔야 돼. 그 에너지가 들어와야만 모든 것이 작동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그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작동해야만 그 세포들의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이 발휘되지 않을 때는 그 세포는 쓸데없는 세포예요. 그러나 그 유전자의 코드가 바뀌어가지고
DNA 코드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비정상적인 코드가 되면 이제 소위 암세포라는 코드가 되는 세포가 되는데 결국 왜 이 암세포들이 이 정상세포가 이렇게 암세포로 변했냐 하면은 결국 외부로부터 받은 뭐예요? 그 파장과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또 들어온 즉 내부로부터 생긴 거죠. 뭐예요?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는 아주 나쁜 파장을 가지고 DNA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라는 것도 그가 그 활성산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파가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파괴적인 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파를 이렇게 혼란시켜서 상대방을 변질시키는 그것을 그 변질을 산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전자를 산화시켜서 소위 변질된 비정상적인 유전자로 바꾸어서 결국은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 또는 암세포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낫기 위해서는 첫째, 활성산소가 어떻게 해요? 활성산소가 흡수되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활성산소가 세포까지 가지 못하게 하고 어디로 빠지게 해야 됩니까? 직진해서 좌회전. 직진해야 됩니까? 좌회전해야 됩니까? 네, 좌회전. 네, 여러분. 자, 잠깐 이거 봅시다. 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 당분과 산소가 들어와서 여기 이제 스파크 생명 생기가 들어가면 여기서 연소가 돼서 에너지가 생산이 되고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이것이 직진하면은 파괴적이야. 산화를 시켜. 이 활성산소는 여기 활성산소의 이 몸에 이런 이게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 빛이 나죠, 그렇죠? 뭐냐면 이 에너지가 강력하다는 겁니다. 파장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강력한 파장이 여기 접촉을 하면은 이 세포막이 가진 파장 혹은 이 유전자 가진 파장을 압도해가지고 유전자의 구조를 티피카닥 변질시켜. 그래서 이제 파괴적이며 그래서 노화 현상을 일으키고 질병을 초래한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이 만약 간 세포 속에서 이 SOD라는 물질만 생산된다면은 SOD 유전자가 켜진다면은 이 활성산소는 SOD의 이 파장을 받아서 드디어 물과 산소라는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드디어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될 수 있다. 뭐가? 활성산소가. 그렇죠. 그런데 이 SOD를 생산해내는 세포가 간세포인데 그 간세포 속에는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다. 이것들은 이 SOD는 아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물질입니다. 그렇죠? 이 좋은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좋은 물질을 생산하는 좋은 뭐가 필요해? 좋은 파장이 필요합니다. 네, 좋은 파장이 필요해. 그 좋은 파장은 결국 뭐에서 와요? 진선미로부터 믿음 소망 사랑으로부터 와서 내 세포 유전자에를 진동시켜서 이 알파파를 내게 하고 그 알파파는 다시 엔돌핀이나 이런 좋은 물질을 생산하게 해서 드디어 T임파구에 좋은 파장을 전달해서 T임파구로 하여금 자연 항암제를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해서 마음이 치유되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으로 병자를 치료한다는, 치유한다는 말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뭐예요? 유전자의학적으로, 파동의학적으로 맞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파동이 강력하게 증폭될 때는 어떤 때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것을 확고하게 어떻게 해요? 믿을 때. 그렇구나. 좋다. 할 때 이 amplitude, 이 증폭이 돼서 강력한 힘을 유전자에 실어주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힘, 이러한 힘을 소위 우리가 뉴스타트에서는 자연치유력, 즉 진선미, 믿음, 소망, 사랑이 주는 그 힘을 자연치유력 혹은 생명력, 생기 이렇게 불러왔다. 그렇죠. 자, 이제 이번은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번 성경과 과학 프로그램은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이때까지는 뭐 엽기를 하겠다, 뭐 이사야서를 하겠다, 뭐 요한계시록을 하겠다 이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계시록이나 뭐 이사야서 뭐 다 잘 알아도 알아도 가장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말장한 일이야. 어디에 쌓은 집이요? 모래 위에 쌓은 집이야. 이 반석을 마련해야 돼. 기본 사상이 확실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본 사상이 이제 확실해야 되는데. 자, 제가 성경절을 몇 장 몇 절을 외우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좀 찍어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지금 미국 전국에서 단일 교회로서 최대 교회, 제일 큰 교회 목사가 지금 아주 공경에 처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설교를 잘해요. 교회가 막 그 한 몇만 명 들어가는 교회예요. 굉장해요. 이 사람이 이제 텔레비 나와서 인터뷰를 하다가 그 묻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 성경에는 예수를 꼭 믿어야만 천국을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 인터뷰를 봤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가면 그 사람 대화하는 게 나옵니다. 아직도 한국말로 자막은 아직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자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 천국 갑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도 또 뭐 멍청해요. 네? 여러분. 예수,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그러나서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이 목사님의 대답이 자신이 없어. 여러분 자신 있어요? 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기초 아닙니까? 기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자신이 없으면 뭐가 안 돼 있다는 얘기요.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요. 실제로 제가 가만 보니까 기초가 안 돼 있어. 우리가. 제가 이번에 그 제 사촌 여동생 전화해서 오빠 지금 존 오스틴이 오스틴 목사가 아주 공경에 처해 있대. 그런데 그 목사의 설교를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기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딱 걸렸어.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당황하더니 이제 하는 말이 기초가 없으면 하는 말이 뭐게?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모슬렘도 천국은 갈 수 있는 뭐 있는 거 아니냐?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왜? 모슬렘도 하나님이 보고 뭐예요? 괜찮은 놈이니까 천국에 보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말 대답이 마치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하고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예? 네? 예. 네. 여러분 어느 대답이 진짜 대답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 하는 질문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텔레비전 이 인터뷰 하는 사람이 물은 대로 그러면 다른 종교를 믿은 사람은 전혀 하늘나라를 못 간다는 말입니까? 그럼 여러분의 대답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알겠어요. 예. 네. 네? 그건 아닙니까? 예. 네? 네, 그건 아니에요. 아니 예수만 믿어요 건대며 그래 놨잖아요 지금 나로 말미암지 뭐요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또 있어요 또 뭐냐면은 요한복음 10장 그죠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래 그렇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완전히 맥히더라고 그럼 구원을 누가 받느냐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안다라는 대답은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맞는 대답이요, 틀린 대답이요? 네? 네? 그럼 이제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받는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봐서 여러분 다 헷갈려 보니까 그렇죠. 자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예?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각자 다 달라. 아시겠어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각각 다 달라.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하고 또 다음 사람이 예수 얘기하는 예수가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이게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기독교를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예.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응. 여러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다. 손 좀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 오케이. 오, 꽤 많네요. 손 안 든 사람 뭔지 잘 모르겠네. 그렇죠. 자, 자 봅시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확실히 얘기했어요. 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저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니면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예수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벌써 이게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얻는 거. 그럼 지금 생명 없는 모양이지? 구원 받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걸 그랬습니다. 그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의하면은 살아 있어도 뭐예요? 사망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너희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뭐예요? 죽어 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걸 하나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소위 성인들이 있습니다. 성인들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전적으로 다른 게 있어. 전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은 도대체 공자 선생님이나 석가 선생님이나 소크라테스님이나 도대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 아시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뭐예요? 죽은 자들이라 그래요. 생명 없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그 말은 어정쩡하게 들으면, 도덕적으로 들으면 그럴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들으면. 그러나 완전히 달라, 다른 성인들하고. 왜?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러고 죽어도 그래, 무조건 하고. 죽은 자들이라고 그래. 그것은 성경,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죽은 게 뭐, 죽었다. 지금 죽어 있다. 사망 속에 있다. 는 말을 모르면은 구원이란 말도 몰라. 구원은 사망으로부터 뭐예요? 생명을 옮기는 건데, 죽어 있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뭘 무엇에 구원을 알아요? 아하, 내가 죽어 있을 때는 이랬는데 살아보니 뭐예요? 이렇더라. 이게 없으면 구원 몰라요. 내가 왜 죽어 있는 건지 그것부터 알아. 여러분, 공자 선생님 얘기 아무리 들어보세요. 석가 선생님. 다 죽었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다 뭐요? 사바세계에 있다. 그렇죠? 사바세계에 있어가지고 해탈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해탈을 해서 자가 뭐가 돼야 돼? 진화가 돼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해탈이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성경은 해탈보다 더 뭐예요? 더 노골적인,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건 해탈이 아니라, 탈을 벗는 해탈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죽은 것이 뭐예요?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딱 들었으니까 제가 질문을 다시 던질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말했어? 그렇죠. 예수님만이 뭐예요? 자, 사망에 있는, 죽어 있는 사람을 살려주려면 거기다 뭘 넣어줘야 돼요? 생명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아닌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생명 아닌 것은 구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도덕을 준다 말이야. 착하게 살아라.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뭘 주는 분이야? 생명. 그래서 다시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자, 다시 크게. 예수, 자, 딱딱, 또박또박.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뭐요? 없다. 그랬잖아요. 저게 딱 써놨는데 여러분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딱 써놔,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무엇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은 우리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예수가 왜 생명이냐? 이거를 알아야지. 예수가 왜 생명이요?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를 생명이라고 불러. 그럼 예수가 왜 생명이요? 여러분, 예수가 생명인 것을
알 수 있는 여러분이 아무리 뭐 창조주가 어떻고 그랬어봐야 그건 예수가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고 뭐 그렇다는 얘기지. 생명을 알아야 예수를 알아. 그렇죠? 자 그러면 생명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생명을. 생명을 알려면은 죽다가 살아봐야 생명을 알아. 그렇잖아요. 응. 죽다가 생명이 오니까 내가 뭐요? 살아남기라. 그런데 그 생명을 어쩌다가 살아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아, 이러다 보니까 살아난 거라. 상황 버섯을 먹고 살아난 게 아니다. 그렇죠? 식이요불 그래서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 김진주 씨 뭐 먹었어? 뭐 특별한 거 먹었어? 집에서? 예, 여기서 먹던 것만 먹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만 했어? 강의 듣고? 강의 듣고 집에서. 예. 운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예. 즐겁게 살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단 거 한 거 없어. 우리 박광식 네. 선생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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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으로 나서? 생명으로 나서 그렇죠. 생명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네. 수술 대신에 침례 받았어. 응? 수술 대신에 침례. 그렇죠. 수술 대신에 예수님 안에서 침례를 받아버렸어 그냥. 네. 내가 죽다가. 살아나 보면은 야 이게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도 내가 뭐 해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생은 자, 예, 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마 영원한 생명은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아는 것이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는 것이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예수는 뭐 언제 태어나가지고 어디 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갈릴리에 가서 목수 생활을 하다가 아무리 해봐도 그거는 생명이 아니야. 여러분 오바마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모르는 사람은 없죠. 텔레비전 다 보고 알잖아요. 아, 그 사람은 흑인으로서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 사람은 본래 집은 시카고에 있고 그 사람 하버드 대학 나와서 변호사를 했고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알아요. 예수를 그렇게. 그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을 무슨 단어를 쓴다고 그랬습니까? 구약에 안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예? 네? 야다. 야다. 히브리 말로 야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알매 잉태하여 뭐요? 처대기를 한다. 같이 잤다 안 그러고 뭐요? 알았다. 알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서로서로 그 속에 들어가 봤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도 들어가 보고 또 뭐도 들어가 보고 몸도 들어가 보고. 그래서 마음도 들어가고 몸도 들어가는 것을 성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아는 사이가 되는 것은 그런 사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내 속에 들어와 보고 나도 뭐요? 예수님 속에 들어와 보는 거예요. 와.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를 안다고 하지 뭐요?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물어봅시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것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아는 겁니까? 그럼 뭐 지금 여러분 애매모호한 거 보니까 뭐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 예수님이 들어왔어. 진짜 들어왔어. 어떻게 알아요? 예, 진짜 미운 원수를 진짜 예수님한테 기도해서 와, 용서를 해보면 와 예수님이 나 속에 뭐요?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내가 잠시라도 뭐요? 품게 했어. 예, 그러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운 사람이 딱 기도하고 나서 야 용서를 이제는 할 수가 뭐요? 있구나. 이제는 안 믿구나. 그럴 때 막 황홀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내 몸 속에 유전자 속으로 뭐예요?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기초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뭐 나는 예수 믿는다. 이거 형편없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예수님이 내 속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나의 이 죽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마음으로 바꿔줘. 용서를 하고 나니까 내가 뭐예요? 용서하기 전에는 뭐예요?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맛이더니 용서를 딱 하고 나니 뭐예요? 살맛이야. 이럴 때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용서를 하게 해서 나를 살리셨다는 말이 진짜라. 사실 나를 제가 다 깨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미운 사람이 아직도 그 자식들 얘기하지 마세요. 밥맛 없어. 이런 것이 있는 한 여러분 아직도 뭐예요? 예수를 그 보내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뭐예요? 모릅니다. 그걸 알아야 돼.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모른다는 것이 내 속에 아직도 생명이 뭐예요? 들어와 본 일이 없다는 것이 바로 내가 죽어 있는 것이다.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아야 생명을 찾지. 죽어 있으면서도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댕겨. 이러면 교회에서 다 죽어 있어.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기독교 교인이라는 말로 착각하니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 보면요,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야. 제자들이 다 떨어져 나간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 듣고 뭐요? 제자들이 다 물러갔어. 떠나버렸어. 그거 압니까? 그게 무슨 설교인지 알아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없어. 네, 여러분 예수 피 마셔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포도주 가지고 이게 예수 피라고 마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포도주 잔은 누구도 마셨게? 가룟 유다도 마셨어. 그런 가룟 유다에게는 생명이. 그러면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받는다 혹은 그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안다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겁니까?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게 아는 거다. 지금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 이야 이거 겁나네 이거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러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그랬어. 이 얘기도 그러면 여러분도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면 뭐예요? 헷갈려서 안 되겠다. 나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54절. 내 살을 먹고 이게 몇 번 자꾸 반복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뭐예요?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이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안에 뭐예요? 속에 있는 거래요. 너도 내 속으로 들어왔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도 네 속으로 들어가서 거하나니. 이게 야다의 뜻이다 이 말이. 예수를 안다라는 말의 뜻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뭐요?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브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뭐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래서 떠납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가 남아. 아시겠어요? 너희들은 왜 안 떠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납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그게 보통 얘기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 결국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가 나에게 뭐요? 체질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먹으면은 뭐 돼요, 여러분?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살을 먹으면 그것은 예수의 말씀인데 그 예수의 살을 먹으면 내 체질이 돼 그게. 그러니까 내 몸 안에 그게 뭐요? 그게 스며들어서 내 유전자까지도 뭐요? 코드까지도 바꿔놓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기독교인이 뭐냐면 뭐를 다 아는데 뭐요? 들어와 본 일도 없고 들어가 본 일도 없고 실제로 용서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뭐요? 누구누구 죽일 놈이다. 나쁜 놈이다. 이 소리밖에 안 나와. 그러면 내 속에 뭐만 있다는 거요? 사망만 있다는 거지.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마태복음 12장 32절. 보세요. 자 이제 이 정도 여러분이 이제 들었으면은 이 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절을 그러니까 이상구가 성경을 이렇게 잘 푼다 합시다. 풀어도 실질적으로 인간 관계 속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이상구도 생명 없어. 아시겠어요? 성경 박사라도 할 수 없어. 왜? 내 유전자 코드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코드가 맞지가 뭐예요? 맞는 거예요. 내가 내는 내 파하고 예수님의 사랑파하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공명이 안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저 사람에게 대하여 가지는 그 증오심 이건 파가 안 맞아. 그런데 성경은 물어보면 뭐예요? 잘 대답을 해. 뭐 다 알아. 그것은 여기서만 아는 것이지
이 내 속속들이 예수께서 아직도 이까지 내 세포 속속까지 들어와 보신 일은 없어. 그래서 사단은 너 잘한다 그래요. 너만큼 예수에 대해서 잘한 사람 없다. 이렇게 속여. 저도 거기에 속아 있는지 몰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안 속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러 왔다고 뭐 복잡한 거 어려운 것만 자꾸 배우면은 뭐예요? 아무도 아니야. 기초가 없어. 자, 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이 말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는 말과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볼 때 어때요? 대치되잖아요, 여러분. 상반되잖아. 왜 상반이 돼요? 나를 거역해도 좋다 이거야. 나 예수 안 믿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저 길에 가는데 누가 뭐 난 저 사람은 가짜라고 생각해. 그래도 뭐예요? 죄 사함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 받는다 그죠? 죄는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죄 사함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줄 수 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존 오스틴 목사가 모르는 게 이거야.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났으면은 멋진 대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멋진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막 밀리는 거예요. 자. 예수를 인자가 예수거든요. 인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무엇을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은 사심을 받지 뭐요? 못한다. 여기에 받지 얻지 뭐요? 못한다는 말은 제가 내일 제가 썼는데 못한다라 그러니까 저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보여요? 용서 안 해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예. 예수님이 그런 놈은 내가 용서 못해 라고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예수님하고 코드가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놈 같으면은 나는 용서 못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그렇지 그런 놈들 어떻게 성령을 거역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그런 놈 용서 못하지. 이러면은 여러분의 코드는 예수 코드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코드가 거리가 먼 이유를 제가 내일 설명할게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 설명은 내일 제가 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딱 판단해요. 제가요. 가만히 있자. 이거는 아니잖아. 이렇게 돼야 돼.
이제 이 얘기는 내일 합시다 하고 우선 이제 왜 중요한 부분.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무엇을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일단은 여러분 용서 못한다는 말은 아니고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해 준다 해도 안 받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건 내가 내일 증명해 드리겠다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못한다는 말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코드하고는 절대로 안 맞아. 그렇죠? 이제 내일 확실하게 제가 확실하게 이것만 확실해져도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굉장히 이 코드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건 내일 하고 누구든지 자 성령을 거역하며 인자를 예수를 거역하는 거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거하고 다른 게 뭐예요?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같은 분인데 예수 거역하면 성령 거역하는 거지. 이것도 말로인데 여기도. 작심하고 심각하죠 이거? 자, 이 둘 다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표면적으로 지금 현재 스코어로 볼 때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하고 이 말하고는 뭐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럼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뭐부터 얘기합니까? 코드, 파동 얘기부터 시작했어. 이 말 뭐냐면 네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뭐요? 파장이 맞지 아니하면은 쓸데없고 만약 네가 예수 나를 보고 저놈은 가짜야 그래도 파장이 맞으면은 된다 말이에요. 그만하요. 응? 그렇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로 합시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상구 이 예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들었어. 저 친구가 이은숙이한테 장가를 간 것은 이은숙 굉장히 부자래. 저 친구는 돈밖에 몰라. 그 뭐 겉으로는 뭐 맨날 하나님 얘기한다 해서 하지만은 알고 보면 뭐예요? 돈밖에 몰라. 그러니까 여자도 돈 많은 여자한테 장가를 갔지. 실제로는 돈 없습니다. 전혀 없어. 전혀. 전혀 없어. 근데 그게 거짓말 소문인데 그걸 듣고 나니까 아주 이상구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 같아 들려.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 그래서 아 나는 저 이상구라는 예수는 못 믿겠다. 그 좋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좋다 이거야.
좋은데 하나님이 자기의 뭐요? 자기의 성령을 뭐로 보내? 그것을 영파라고 그래. 성령의 파동을 보내. 보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됐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어쨌든. 자 여러분 충분히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 있을 수 있어. 이상구라는 한 유대인 청년이 있었어. 그때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와서 오셨을 때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바리새요. 교회에서 지도자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야. 그런데 상구가 아버지 하는 아버지가 집에서 하는 짓을 보면 뭐예요?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이지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 아버지가 가르친 하나님하고 이상구 유전자하고 코드가 뭐예요? 안 맞는 거라. 이 아버지가 엄마한테 하는 짓을 보면 뭐예요? 나는 아버지 믿는 하나님은 믿을 생각이 전혀 없어. 아버지가 뭐 성경 가르치면은 와 하나님 무섭기만 하고 자기하고는 코드가 뭐예요? 안 맞아. 예. 기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그 자기가 교회에 나가는 회당 사람들이 다 그 당시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랬죠? 이단자고 저거는 뭐예요? 좀 가자. 그래서 이 이상구라는 유대인 청년은 예수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러 간 일도 뭐예요? 없고 그 교회에서 다 생각하는 대로 예수는 뭐예요? 가짜야. 난 그렇게 믿었어. 난 예수가 하는 말에 들어갈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가짜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내 말로 인자를 뭐예요? 구역했어. 그렇게 해놓고서는 교회 가도 참 하나님을 모르겠고 아버지한테 배워도 모르겠고 다 그럼 무슨 수밖에 없어요. 나는 참 하나님을 좀 찾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하고는 이게 내가 이거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어디 갔냐? 자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보면요 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믿어야지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에서 11금 내라 그러면 11금 안 내면은 복 뭐예요? 안 주고 한다니까 11금 내고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야. 11금은 내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고 뭐 그럼 적당히 뭐 그럼 내지 뭐 내고 복 받으면 될 거 아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그저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게?
네? 네? 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뭐와? 이 신령이 아닙니다. 이 신령. 신령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성령. 아시겠어요? 성령과 성령과 뭐요? 이 진정 아니고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성령과 그러니까 the spirit and the truth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령과 진정으로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는 뭐요? 그 파상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네. 그 때가 뭐요? 때가 오나니 곧 뭐요? 이때라 예배할 때고. 이렇게 이때라. 크,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상황을 보면요 진짜 이때 같아요. 이때라. 저도 오늘 저는 솔직히 오늘 하루 종일 공부했어요. 오늘 막 텔레비도 한 번도 안 틀고 그거 좋아하는 축구도 한 번도 안 보고 네. 뉴스도 안 듣고 뭐예요? 계속했어. 저 오늘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로 깊이 깨달았어요. 이 정리 나도 기초가 완전히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예요? 찾으시냐. 그냥 적당히 11조 내라면 내고 뭐 그렇지 뭐. 응? 봉사하라 그러면 뭐요? 봉사하고. 응. 그게 아니다 이거죠. 어. 신령과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뭐요? 영이시니까 그렇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 성령과 영과 진정으로 예배. 그러니까 즉 성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그 속에 내 속에 거짓이 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무엇을 맞추라는 거요? 코드를 맞추라는 거요. 코드를 맞추라는 말은 내 마음을 자 이렇게 되니 예수님의 코드가 뭔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라. 무조건 예수라고 해서 다 예수가 뭐예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자를 거역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는다 해도 성령을 뭐예요?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도 뭐요? 예수도 알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성령도 받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말이 뭐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만이 누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인지 하나님만이 알거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하고 코드가 잘 맞으면은 하나님하고 코드가 잘 안 맞는 사람과 만나서 얘기해 보면 뭐예요? 코드가 잘 안 맞아요. 그럼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직업이 목사야, 장로야.
와,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느끼게 된다.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은 모두는 개인적인 거야, 이 말이다. 개인적으로 내가 뭐예요? 내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것이지. 이론이 아니다. 그렇죠? 얘기해보면, 이론은 똑같은데 뭐예요? 내 바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는 영의 파장과 내가 하나님께 받는 영의 파장이 뭐예요? 다르니까 우리들의 뇌파가 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꼭 같은 예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그 영의 파장이 뭐가 어떻게 다르겠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르다는 말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아주 우리가 그냥 일상 신앙생활에서 다 아는 걸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다시 짚어보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짚어보자.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론이 아니다. 하나님이 학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형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 뭐예요? 영이다. 뇌 뭐예요? 뇌파를 바꿀 수 있는 영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영을 받아야만 올바른 뇌파가 나온다. 그렇죠. 네. 올바른 뇌파가 나와야만 내가 너희들 세포 속에 만들어준 유전자가 올바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다 이 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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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그 올바른 진짜 영 진짜 하나님의 영, 그 파장은 어떤 파장인지 그거를 배우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배우자.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신령과 뭐예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지금 이 세상 끝판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찾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는다는 말. 근데 이 구원받는다는 말로 뭐 천국 간다 이래 싸면은 참 헷갈리기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천국 간다는 말 여러분은 앞으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구원받는다는 말도 구원받는다는 말도 하도 뭐예요? 지금 타락해 있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런 말은 그만하는 게 좋습니다. 그만하고 나는 진짜 신령과 뭐예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녀가 되고 싶다. 네. 그래서 진짜 생명파를 받고 싶다. 그 파장이 여러 종류의 파장이 있는데 다른 파장으로서는 유전자가 작동하지가 뭐예요? 않아. 작동하기는 해도 파괴적으로 죽는 쪽으로 작동을 할 뿐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파장만이 그러니까 파장만이 내 유전자를 생명적으로 작동시킨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모슬렘일지라도 이 모슬렘이 자기 교회에 가서 말이에요. 가만히는 아니잖아. 그러면 그 모슬렘도 뭐 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교회 가도 우리 아버지한테 배워도 우리 형님한테 배워도 우리 선생님한테 배워도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유전자가 진동하지 않습니다. 공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가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참 성령과 교통할 수 뭐요?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서 나는 모슬렘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런데 나는 이슬람도 이상해.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자기의 길을 선택하도록 반드시 뭐요? 인도하실 것이다. 라면 된다. 아시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로마서 이거 하고 끝났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하나님의 뭐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뭡니까? 그게 성령 아닙니까?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뭐요? 만드신 자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들었어? 예? 예? 크, 얼마나 이뻐? 그러면 이게 여러분에게 주는 파장이 뭐예요? 예? 파장이 뭐예요? 예. 여러분 여기에 아마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이상구를 사랑하는 사람 지금 와 있어. 예? 이서윤. 이서윤. 이서윤이는 이상구 박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이상구 박사를 할아버지라고 그러지도 않고 박사님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상구랑 불러. 아, 진짜. 그래서 그걸 그냥 상구라고 하지도 않고 상구 상구 사랑해 상구 상구 서윤이 나와볼래? 요새는 수지 요새는 쑥을 쑥이 조금 생겼어 나도 그래서 여러분 나와봐 서윤이 어서요. 서윤이가 저만 보면은 표정이 어때져요? 밝아지고 이뻐져. 이뻐요, 안 이뻐요? 이 표정입니다, 이거. 여러분 보고 뭐예요? 이거 이쁜 파장이 아니요. 이쁜 파장을 받아서 이쁜 유전자가 돼가지고 이쁜 모양이 됐어. 그렇죠? 요거 내일 제가 다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향하여 이쁜 표정을 지어. 이게 누구의 표정이요? 이 꽃을 만드신 분의 표정 아닙니까? 그분의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그 파장으로 돼서 이런 파장 이렇게 됩니다. 이런 파장이 돼서 이런 유전자를 만들어서 이런 모양과 이런 색깔과 이런 문이 탁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활짝 피
흰 얼굴이 뭐 뭔다 그랬어요? 얼굴이 밝아지고 펴진다 그랬잖아요. 저만 보면 펴져. 소윤이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냐면요. 아, 한 번은 심재훈 있죠, 심재훈. 심재훈이 아버지가 여기 오셨어. 소윤이를 보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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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니까 소윤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을 만 원짜리 준 거예요. 소윤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만 원이 막 다 맛있는 거 사 먹는다고 좋다 하다가 저를 딱 보더니 저한테 갖다 맛있는 거 사 먹어. 이거는 희생적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집 사람도 이만큼 저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아직.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만으로도 제가 감동을 했는데 재작년인가 언젠가 자기 일생 동안 저축했던 것 다 갖고 왔어. 동전을 뭐 돼지 정금통 다 털어가지고 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인간이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누가 더 기쁘게? 저쪽에 더 기뻐 저게. 박사님 이거 크, 받으니까 기뻐서 죽으려고 그래. 저 파장이 누구의 파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파장이다. 저 파장이 이거 이 파장이야. 그래서 여기 하나님 이거 만들어줘. 진주야. 어머 너 좋아졌네. 그 하나님의 파장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신령과 그것이 또 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이 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다 이래서 진짜 내 유전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팍팍 켜지는 그런 예배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지. 아직은 그런. 네. 그렇죠. 네. 그렇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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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만드신 만물, 특히 뭐예요? 꽃. 그렇죠? 꽃에 분명히 보여 뭐요? 알게 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영을 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면 이 꽃을 봐도 누구 생각을 한단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파장이 느껴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요. 분명히 보여 알게 뭐요? 알게 돼. 이거 알게 어떻게 누가 알게 해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들어오셔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세요. 내가 지금 미운 사람이 있는데 용서하고 싶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용서하기 전에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꽃을 안만 봐도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왜? 악한 영만 내가 차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아침 일어나 보니 뭐예요? 확 용서가 돼 있어. 그때 우연히 꽃의 시선이 가면 거기서 뭐가 보여요? 아 맞아. 그때 하늘을 보면 하늘이 더 파래. 아 그때 내 파가 무슨 파게? 알파. 이런 것을 예? 이런 것을 견성이라 그래 공자 선생.
드디어 나의 본성을, 나의 본성은 이렇게 사랑의 본성이구나. 그래서 사랑할 때, 용서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하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자꾸만 그 하나님의 영을 더, 영을 향하여 더 배고파지고 갈증이 생기는 사람이 되자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그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냥 이론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으로 예배를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불순한 영들이 영어로 예배하라고 해서 정말 이상한 영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어로만이라고 그러시지 않고 신령과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진리만으로, 진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속에 감춰진 당신의 영어로 예배를 보아요. 그 영에, 영이 있어야만 파장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뇌에서 알파파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보시고 또 내가 주님 속에 들어가 봐서 주님이, 주님의 속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주님이 과연 진짜로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렇게 아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이 기간 중 짧은 기간이지만은 주님, 그냥 우리 마음속에 이론만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쉬는 시간 또는 강의 시간 내내 주님의 영과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자도 거역하지 않고 성령도 받아들이는 그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